그런데 그녀의 오른쪽 무릎에 진한 흉터가 보입니다. 1년 전 극심한 통증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는데요. 그때는 조금 좋아서 좀 방치한 수술을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안 좋아서 이제 온 연고를 다 였어요. 그런데도 그게 또 다 나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이렇게 또 통증이 있고 아프네요. 수술 후에도 벗어나지 못한 관절염 통증. 관절염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네. 몸이 좋을 때 이런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가시지 않는 통증으로 연신 무릎을 쓰다듬는 보게 씨. 아픈 무릎 때문에 손님이 있어도 앉아있을 수밖에 없다는데요. 대부분의 일을 앉아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가게를 나서는데요. 언니 나 마트 좀 갔다 올게. 여기 좀 보고 있어요. 할머니 다니는 애들이랑 똑같잖아요. 어디를 다녀. 아이고 묵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다니죠. 아유. 행여라도 넘어질까 봐 조심스럽게 아유. 이동하는데요. 어머니 지금 가게 비워주고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아 여기 마트 뭐 필요한 거 있어서 사러 가네. 그래도 마트가 가까운 데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픈 무릎 때문에 쉴 법도 한데 이를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또 내가 벌어서 여태껏 생활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안 보니까 돈도 필요하고 애들한테 주란 말도 못하고 아프다고 쉬어봤더니 집에 가 있으니까 우울증만 오고 아프다 생각하면은 더 아프고 그러니까 잊어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 아이고 다리야.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가 향한 곳은 침대입니다. 일하고 왔더니 다리가 너무 아프다. 고단한 하루 끝에 그녀가 매일 하는 게 있다는데요. 하루 종일 무리했을 다리에 온 찜질을 해준답니다. 몸이 까매워져요. 무릎이 아파서 수술했으니까 좀 좋아질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자꾸 아파서 찜질을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일하고 오면 너무너무 다리가 부어갖고 아파서 찜질할 때는 조금 편안하고 좋아요. 다리가 좀 부은 것도 좀 깔아진 것 같고 잠도 잘 자고 이러면. 곧이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바쁘게 일하다 보면 점심을 거르고 이른 저녁을 먹는답니다. 편하게 쉬어야 할 집에서도 불편한 게 많다는 보게 씨. 상을 차리는 사소한 일도 그녀에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렇게 차려진 그녀의 저녁 식사. 두부와 채소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챙긴답니다. 이제 겨우 식사를 하려는데 또다시 느껴지는 통증. 잠깐 서서 하는 식사 준비도 그녀에겐 무리입니다. 조금은 가게 그것도 안 돼서도 힘든데 집에 와서 또 밥 차려서 먹기도 힘들어요. 점심때는 자주 못 먹고 그래서 저녁에는 잘 챙겨 먹는 편이에요. 그러면 먹어야 좀 살지 안 그러면 힘들어요. 보게 씨의 고민은 관절염뿐만이 아닙니다. 활동량이 줄면서 혈관 건강까지 악화된 건데요. 식후 먹어야 하는 약들만 해도 여러 개입니다. 선반엔 복용 중인 약과 의약품으로 한가득이죠. 혈압약 있고요. 또 당뇨약도 있고 무릎 아픈 관절염 약에다가 수면제에다가 진통제에다 그렇게 많이 먹고 있어요. 그걸 먹어야 저녁에 잠을 편안하게 자거든요. 관절 건강이 망가지면서 전신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짜 건강하면 손주들도 보러 가고 놀러도 가고 싶고 친정집도 가고 싶고 그러는데 걸음을 못 거니까는 뭐 갈 수가 있어야죠. 근데 몸 관리를 내가 너무 못한 것 같아요. 그거를 못해하고 이제는 후회가 많이 생겼어요. 뭐 저한테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쵸, 저도 뭐 네. 무릎 연골 수술했고
관절염 때문에 지금 네.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까지 했어요. 네네, 저는 왼쪽 오른쪽 수술 다 했죠. 그래서 사례자분의 마음이 너무 저는 이제 공감이 가는데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문제는요, 이 사례자분처럼 끔찍한 관절염의 고통을 앓고 있는 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한 통계에 따르면요, 2017년도에도 관절염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376만 명이었는데요. 네. 이후 꾸준히 증가해서 2019년도에는 404만 2천 명을 넘어서고요. 2021년 역시 4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관절염 환자가 매년 늘어나는 이유는요, 우리의 연골이 녹아내리는 촌농 연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 촌농 연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 촌농 연골이 녹아요? 어머. 왜 녹아? 촛불처럼 녹아내리는 거야. 그러면? 왜 녹는 거야? 자, 이렇게 파란색, 하늘색 부분 보이시죠? 네네. 이게 연골입니다. 자, 우리의 연골은 부드럽고 탄력 있는 젤리형의 조직인데요. 자, 이렇게 관절이 이제 앞뒤로 움직이잖아요. 네. 자, 이때 관절을 덮어서 뼈로 가는 충격을 흡수하고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자, 하지만 촌농 연골은 노화나 외상 등으로 인해서 연골이 마모되어 노가 없어진 상태고요. 뼈와 뼈끼리 직접 부딪혀서 염증, 통증을 유발하는 약한 연골을 만들게 됩니다. 이 촌농 연골은 충격을 잘 흡수하지 못해서 결국 관절 건강을 무너뜨리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뼈 모형 사이에 낀 과자를 무릎 연골이라고 가정하고요. 뼈 모형에 붙어 있는 촌농을 슬개골 안쪽 연골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연골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또 게다가 노화까지 시작이 된다면 결국 연골은 탄력을 잃고 촌농 녹아내리듯이 점점 녹아내리게 되겠죠. 다 녹아내리고 있어요. 연골이 촌농처럼 다 녹아내려서 마모되게 되면 결국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무릎 연골 파열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극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퇴행성 관절염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부서져버리는구나. 네, 네. 그런데 우리의 연골이 촌농 연골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요? 문제는 이 무릎 관절과 고관절의 연골 두께가 단 3mm뿐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연골엔 혈관과 신경이 없고 유일한 세포인 연골세포 또한 대사작용이 활발하지 않아서 인체의 어떤 조직보다 회복력이 떨어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번 다르면 재생이 불가능하고 신경이 없으니까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연골 손상을 미리 알아차리기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연골이 더 취약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중년 여성입니다. 중년 여성입니다. 2021년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약 400만 명에 육박했는데요. 네. 이 중 남자 환자는 133만 명, 여성 환자는 무려 2배, 216만 명으로 여성들이 관절염을 더욱 많이 앓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처럼 남성 환자보다 여성 환자 수가 2배에 달하는 이유는요. 4, 50대에 뭐가 있나요? 갱년기. 문제는 이 완경이 지나고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면서 연골이 같이 약해지는 겁니다. 실제 한 연구 결과에서도 여성 호르몬의 감소는 연골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 효과를 감소시키고 또 연골 세포의 활성을 떨어뜨린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지금도 녹아내리는 촌농 연골을 지켜라.